여러분 안녕. 스트럭처 05의 챕터 8. 자, 분사 구문 이렇게 나왔어요. 분사. 도대체 이 분이라는 게 뭘까 한번 따져볼게요. 여기 보니까 분사 구문 참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된 이 부사절이라는 걸 보세요. 부사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그럼 명사절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다는 거야. 거기에 이제 관계대명사절도 있고 그럼 그 나머지는 또 뭘까? 그렇지, 나머지는 부사절인 거야. 부사절. 그러면 부사라는 말은 어떻게 동사에다가 뭐 이렇게 덧붙여진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혹은 문장의 첫 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또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이 수식이라는 말이 잘 모르겠다 그럼 꾸며준다 이런 말로 이제 기본이기를 가져가. 그럼 절이라는 얘기는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시간, 조건, 이유, 양보,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부사라고 해요. 왜? 얘는 명사처럼 뭐뭐인 것, 뭐뭐임 그리고 또한 명사는 이런 거지. 이런 것들이 있고 형용사는 뭐뭐인, 뭐뭐된 이런 말들이 형용사예요.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? 뭐뭐이니까, 뭐뭐했을 때, 뭐뭐이므로, 뭐뭐라면 이런 말들이 튕겨나오면 그건 부사라고 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부사라는 개념은 정의 내리기 어렵다 그러면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세요. 자, When I saw him, I laughed loudly. 이렇게 했는데 크게 웃었대. 큰 소리로 웃었대. 크게 웃었다. 그를 봤을 때,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같은 주어 I 생략, 접속사 생략, 부사절이에요. 기본적으로 부사절 생략. saw라는 것은 이걸 뭘로 바꿔요? 그렇지, ing로 바꿔요. 분사. 현재 분사네. 분사구문 현재. 그러니까 즉 능동적인 상황. 누가 봤다? 내가 봤을 때라. 그를 보았을 때. 내가. 이런 개념이지. 밑에도 봐봐요. 자, 이번에는 이유에 관련된 거예요. 감기가. 자, 이유. Because I saw him, I ran away. 그를 봤기 때문에 내가 달아났다. 시간, 또 이유, 비록, 양보. Although I saw him, I ran away. 비록 봤지만, 그냥 달아나 버렸어. 이런 거지. Seeing him, I ran away. Because I didn't see him, I didn't give him the book. 자, 이번에는 분사의 부정은 어떻게 할 거냐. 원래 동사의 부정은 부정문은 don't 혹은 didn't, doesn't 이런 것들이죠. 그죠? 원형 오고 과거, 현재, 3인칭 주어인 경우에 doesn't 이런 것들. 부정문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not을 그냥 붙여주는 거야. 앞에다가 not seeing him I didn't give him the book. 자, 이 분사구문 제대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.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. 그래서 문장을 볼 때 바로 체크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이 분사구문은 다시 정리하면 접속사와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부사절로
이게 전환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이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. Not seeing him, I didn't give him the book.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보면서 찾아보죠. 자, 뭐뭐하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두 개로 쓸 거야. 하나는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없다, 떠날 수 없대. I love you. 'Cause I love you so much. 그만 짓고 I 뭐뭐 할 수 없다. I can't leave you. 라고 쓰고요. 자,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Because 내가 주어져. 그러니까는 주어 지우면 지워지고 because 지워지고 love를 어떻게 해봐? Loving you so much. 콤마 찍고 밑으로 다 내려오고, 그치? 자, 하나는 접속사로 되어 있는 문장, 그걸 다시 분사구문 바꾸고 똑같이 분사구문을 추론해서 접속사가 있는 일반 부사절로 바꾸는 것 같이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자, 문제가 한 12개 정도 있을 거예요. 한 12개, 13개 이렇게 있는데 계속 해볼게요. 근처에 살고 있지만 other 누가 other I 그녀의 집 근처에 살고 있지만 I lived near her house. 그만 짓고 본 적이 없다. 이제 완료, 완료적인 문제예요. 결과를 나타내는 완료. 본 적이 없다. 뭐 해본 적이 없다. 완료된다. 경험이죠.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완료 문장입니다. 현재 완료 문장. I haven't. 스님. 그녀구나. seen her. 미안. her. I haven't seen her. I haven't seen her. 아, 결코예요? 아, 미안. 아, 자꾸 실수하네. 그냥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가 아니라 결코 본 적. I have never seen her. 자, 결코라는 이 이렇게 부사의 쓰임 위치도 알아야죠. 이게 중요하지. 어떻게 되냐면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와요. 즉 조동사 현재 완료된 have pp 사이와 일반 동사 앞에 오고 이게 빈도 부사의 조건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와야지. never seen. 답은 이렇게 되죠. 자, 그럼 although 지워지고 I 지워지고 living near her house. 그리고 I never seen her. 이러면 되겠습니다. 다음 문장 3번. 뭐뭐 때문에, 뭐뭐이기 때문에 as not because 혹은 as는 참 만능해요. 나중에 한번 많이 나올 거예요. because I didn't have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. enough money. 살 수 없다. I can't. 그러니까 살 수 없었다. couldn't. I couldn't buy 그 시계. the watch. 자, 그러면 이 나머지 파트는 어떻게 될까?
because 지워지고 I 없어지고 왜 I니까 그만 찍고 자 not을 어떻게 보면 그렇지 not having enough money not having enough money 이렇게 되는지 not having enough money I couldn't buy a watch 자 오른쪽으로 돌면 뭐뭐 하면 if죠 if you turn if you turn right 뭐뭐 할 수 있을 거다 you will find the hospital find the hospital 자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뭐 지워? 그렇지 yeah, out you out 같으니까 turning 그래서 turning right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hospital 자 5번 쉬운 영어로 쓰였기 때문에 뭐뭐 이니까 때문에 because 혹은 as it is written in is English 그만 찍고 그 책은 읽기 어렵지 않다. The book isn't hard. 자,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바꾼다? Because니까 다 지워버리고 북과 이트가 합치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우고 아웃. 자, 이게 문제인데 is는 어떻게 될까? 그렇지. 현재 분사니까 be에다가 ing를 써야죠. being written 잘 봐. Be고 그 다음에 being을 어떻게 생각한다? 이렇게 생략한다. 비동사까지도 written in easy English 그러니까 고유의 분사 구문이 이게 튕겨 나오는 거죠. 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생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. written in easy English 비동사 생략은 여기 말고도 이제 나중에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주격과 비동사 나왔을 때 생략하는 이런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요. 비동사 그런 것처럼 뭐 연결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유사점이 있다. 좀 알아두세요. 다음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. 천천히.